뭘 봐? 잠깐만. 조명 좀 줄일게요. 얼마만이냐, 씨발놈아. 욕하냐. 잠깐만, 저 뒤에 저거, 원래 저 색깔이 아닌데. 아, 좀 낮추고. 오케이. 절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코트성님 조아님께서도 100개. 형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화이팅 해주십시오.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반갑다, 얘들아. 어서 와. 그래, 별일 있었어? 무슨 일 있어? 없지? 그래, 반갑다, 얘들아. 얼굴 이렇게 부었냐고?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자, 우리 득한이가 또 100개, 그래도 초콜릿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구찌가, 아이고, 구찌 오랜만이네. 어서와. 머리 중간 잘 앞쪽에 지냈어? 아이언맨 아쿠언자로 마냥 비어 있네. 자, 닥쳐라. 드디어 얼마만입니까, 형님?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입술 좀 바르자. 반갑다, 얘들아. 어서 와라.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웃음이 나냐? 모니터 보니까 존나 웃음 나네. 민망하기도 하고 좀 웃음이 나온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면도요? 바로 할게요. 어제 비글지먹방 때 밥을 안 먹다니 어디가 아픈 거야? 어제 밥안 먹은 거 봤어? 남순이네 집 가면서 김밥 먹었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링은 예전에 유튜브 방송 보던 팬인데 최근에 안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보이네. 닉네임 기억난다, 하나링. 약간 그 경주견 닮았잖아. 맞지? 예전에 나랑 그 합방에 섰다가 코창 나가지고 바로 집으로 갔잖아. 그 약간 베네딕트 컴버배치 닮아가지고. 맞지? 인정하 나 기억나. 기억나네. 맞지? 하나링 너 맞지? 그때 그 하나링 아니야? 맞아 아니야? 빨리 웃지 말고 빨리 대답해.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 그냥 닮아가지고. 이거 맞나? 맞아. 그레이하운드 존나 닮아가지고. 웬일로 내 방송 들어왔어? 오랜만에 생각났나? 아니라고? 너 맞는 거 같아. 하나링이란 닉네임 쓰는 애가 걔밖에 없는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그레이하운드 똑 닮아가지고. 형님 얼굴은 왜 푸르셨습니까? 얼굴 뿐 거는 잘 지내서 얼굴 뿐 거야, 얘들아. 유튜브로는 맨날 봤었어. 그치? 내 팬들 다 유튜브로는 보는데 이제 죽어도 아프리카 안 오는 애들은 안 오더라. 아니라고? 아, 그래? 그러면은 하나링 사진 좀 찍어가지고 메일로 좀 보내주면 안 돼? 팬가게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솔크네. 아, 뭔 솔크냐, 얘들아. 크리스마스 다 보낼 사람 있다. 크리스마스 보낼 사람 다 있어요. 다람이도 왔네. 다람이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어. 진짜로. 이색이 조개 바로 탔네. 와, 다람이는 무슨 뭐 박퍼니방도 팬 가입돼 있고 깜짝 놀랬다잉. 항상 보면은 너 뒷결이지 물어보는데, 얘들아, 내가 뒷결할 그런 종자처럼 보이냐? 난 너네 속이면서 연애 안 한다. 내가 만약에 뒷결을 한다 그래도 너네한테 맞춰보라고 얘기하고 아싸리 그러면서 나는 방송해. 진짜 내가 뭐 뒷결하면서 내가 뭐 김인호냐? 아니지. 구라친다 그러는데 뭐가 구라야? 아, 휘방했던 거는 다들 알 거야. 좀 얘기 나오는 것도 싫고 그냥 뭔가 좀 짜증나고 좀 뭔가 나를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어. 연쇄 고백 그래서 바보.
좀 쉬는 게좀 오래 걸렸죠. 아주 미안해. 잠깐 이거 창 옮기다가 뭐라 그랬냐 너 방금? 뭐라고? 연쇄 고백마 또 복귀하는 거냐고? 아하. 얘들아, 나도 나이가 이제 34이야. 내가 그냥 예전에 그냥 그때 피나 그때 그거 차인 것 때문에 멘탈 나가가지고 그때 막 오히려 그런 쪽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니까 난 그때 솔직히 마음 아팠어. 매일매일 학구역캠 돌려가면서 데이트하고 아침마다 방송하고 돌아댕기고 그거 하면서 난 솔직히 속마음이 안 이놈의 좋았어, 새끼한테 얘들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아, 또 나와. 왜또 구찌가. 이뻐했고. 아, 무슨 소리야. 근데 뭐좀 돌아보면서 느꼈어. 뭔가 나를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딱 마침 바로잡을 만한 어떤 그런 계기가 생겼어. 그래서 많은 걸 느꼈어. 좀 돌아보면서 이번에 진짜 많은 걸 느꼈고 그랬어. 그러네. 나도 한달 뒤에 35이네. 근데 나는 나이 먹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다, 얘들아. 왜냐면 내가 진짜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 형도 질질 짜면서 어그로 좀 끌자 그런 아, 스타일은 지랄 하지 아니지만. 마. 나는 여자 때문에 울지 않는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상남자가 없어. 맞잖아. 사귄 기간, 깊이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울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알겠냐? 형, 즉 한번 짜보자, 키키. 아, 뭔 집을 짜. 집 짜는 건좀 에바지. 혹한 게안 무섭냐고 물어보는데 무섭지 않다. 아무튼 좀 기다려줘서 고맙고 쉬면서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는데 잘 쉬었던 것 같아. 잘 쉬었던 것 같고 어제 비글즈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방송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룡이 데려다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소룡이 씨발 새끼도 면허 선배는 있으면 빨리 그래도 운전 좀 했으면 애틋한데. 좋겠어. 형들이 맨날 데려다주잖아 집에 게이 새끼가. 원래 어제 철구가 데려다주는 거였는데 내가 데려다줬어. 애들 이제 철식회의 한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나는 이제 절대로 롤안할 거야. 롤은 방송에서 하고 싶지가 않아. 뭐 그런 생각이 있고 소룡이 차 있던데 마티즈. 있던데. 맞아, 왜 헤어진 건지 속 시원하게 말해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봐봐, 대상이 BJ면은 내가 뭔 말을 하면은 그게 또 와전돼가지고 거기 막 전달될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좀 함구하고 싶어. 너네는 이제 궁금하겠지. 근데 함구하고 싶고 눈치 빠른 애들은 좀 이제 진작에 알았을 거고 눈치 빠른 애들이 이제 있지. 그래, 언급하지 말자. 그런 거 언급하는 거 자체가 난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맞아, 나쁘게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좀 그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면 헤어지고 나서 나 성격도 좀 헤어졌어 막 조심스러운 전화해가지고 인간이라면 막 이러쿵 그래도 되는 저러쿵 것 떠들고 그런데 댕기고 그런 거 있는 거야. 그거 자체가 굉장히 꼴불견이야. 뭔 말인지 알지? 분양 계약 종료시 헤어지고 나서 조용히 항상 접수하면 나올 이 거야. 제일 극혐인 새끼들이 부류가 지 헤어졌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애들이야. 카카오 프로필 뭐저 뭐냐 카카오 뭐 자기소개서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상태 메시지 그래 카카오톡 상태 혹시 메시지에다가 형뭐 유튜브 100만 입력해놓고 달성하면 뭐 없어? 감성 짤 같은 거 올려놓고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노래 제목으로 해가지고 멜론 플레이어 음악 그거 연결해놓고 그 노래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난개 주접이라고 생각을 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얘들아. 그러니까 아뭘 봉준 저격이야. 봉준이 의식하고 한 얘기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상남자 스타일이라는 것을 절대 그런 거 가지고 막 흔들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이번에 그리고 좀 어떤 그 프레임이 벗겨졌어.
왜냐면 사실 뭐 알겠지만은 화요일 월요일까지만 해도 풍선 풍력도 좋았고 뭐 또 큰 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어 최근에 이제 풍력이 좀 괜찮았었단 말이야. 알 거야 다들. 근데 어떤 프레임이 벗겨졌냐, 이 새끼는 풍선이 1순위가 아니구나, 이거에 대한 프레임이 벗겨진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야. 뭐 이별했건 어쨌건 풍선은 받아야 되니까 방송 키고 다음날에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나간다면은 저기 하겠지만 나는 이제 좀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이해가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고요. 네. 형 희철이 약속 지켰어. 희철이 약속이 뭐야? 그 희철이 약속은 희철이와의 약속이니까 싸닥치고 있어라. 너랑 약속한 거 아니잖아 임마.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뭘 자꾸 그렇게 내 얘기를 자꾸 벗어날라 그래.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게 나야. 근데 방송적으로만 나를 알면서 나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지들끼리 무슨 가정을 해가지고, 어제도 내가 풀영상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뭐 이별하기 딱 전날? 그 전날에 방송했던 거 화요일날? 그날 방송했던 거 댓글에다가 무슨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와 그지랄 하면서 이렇게 저 지적질하고 이런 애들 보면은 진짜 한심해 인생이. 과몰입을 넘어서 걔네들은 진짜 뭘 모르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차단 때렸어. 대도 않는 그런 개소리로 댓글 다는 애들은 바로 차단 때렸어. 그런 애들은 예전에 내가 반박을 해줬거든. 억울한 게 있으면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반박을 하고 싶을 그 의지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바로 차단이야. 채팅도 마찬가지야. 개소리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은 새끼들 있으면 바로 차단 때리겠다. 바로 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 조두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도 안재현 구혜선 헤어졌을 때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씨발람을 만나. 야 이 새끼가 오르테르야.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냐? 이 새끼 봐라. 야 근데 걔네들은 뭔 차이가 있냐, 서로 폭로전을 했잖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냥 카톡 내용 자체가 까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까발린 게 없잖아 전혀. 맞지? 그거는 솔직히 인정해줘야 돼. 그건 배튜브가 한 거지 이세기가 한 게 아니잖아. 이 새끼 돌멩이 너 임마. 이 새끼 정확하구만. 생각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튜브라는 희대의 레카차계의 어떤 그 낭인, 레카차계의 걸음으로 남은 배튜브라는 희대의 쓰레기 유튜버가 얘기한 내용이야. 그건 내가 아니야. 알겠어? 그나저나 보니까 반갑다 얘들아.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너네가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걸 느낀다. 내가 뭐 힘들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도 방송 키니까 와가지고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네. 우리 팬들 우리 콧박이들. 응? 언젠간 해뜰 날이 올 거야. 아 좀 닥쳐라. 뭐 자꾸 머리 얘기 그만해라. 나는 이 상태로 좀 유지할 거야. 남순이도 어제 그랬잖아 머리 잘 어울린다고. 근데 머리 이제 좀 더 길면 그때 또 한번 이 스타일대로 밀어야지. 팬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거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팬들이 솔직히 있어. 쪽지 내용을 보면은 완전 극과 극이야. 존나 또치 같아. 뭐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휴방 많이 안 한다고 해놓고 왜 휴방을 하느냐 이래놓고 그냥 공감대가 전혀 없이 일단 무조건 그런 식으로만 막 까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좀 걱정해주고 뭐 그렇게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맘충이랑 어찌 보면 좀 흑화한 애들, 그런 애들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만 쉬고 다음날에 원래 방송할 계획이었는데 이 새끼들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 그냥 내가 이 금요일까지 그냥 3일 휴방을 강행을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딱
그 강물에서도 모래와 자갈이 나뉘듯이 그렇게 딱 나뉘어지더라고. 그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팬은 어떤 팬이냐? 맘충이 좋아. 솔직히 말할게. 맘이 좋다. 막 세게 얘기하고 악다구니 쓰고 뭐내 미래가 암담할 것이네 어쩌네 하면서 온갖 저주 퍼붓고 병신 돌팔이 새끼들이 막내 돌팔이사 새끼들이 내 배에다 청진기 갖다 대는 그런 상황까지는 나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그냥 일일이 내가 다 이번엔 쪽지를 썼어. 뭐라고 했냐? 야 그냥 떠나라. 야너 이런 맘충은 나한테 쪽지 못하겠어, 보내는 시발년아. 거나 솔직히 좀 부담스럽거든. 네 종들종들 기대에 그냥 못 흘러가는 미치는 대로 가자, 내가 종들이여.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래 나는 좀 그런 거 네가 생각하는 너의 이상과는 좀 거리가 먼 BJ 같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라. 이런 쪽지 보내 그만 보내고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안 바뀔 것 같아. 그냥 꺼져. 그랬어. 그래가지고 많은 애들을 좀 떠나 보냈어 이번에.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좀 불안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막 속이 너무 시원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홀가분하게 털어내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브레이크 걸고 싶은 때는 그냥 브레이크를 확 걸어야 될것 같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뒤져도 방송하기가 싫어. 뭔 말인지 알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와가지고 장난이라도 말이라도 해주는 팬들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다, 코맘들아. 스스로를 개돼지라고 칭하지 말고. 근데 솔직히 이제 나는 그래. 철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에서. 내 팬인 게 쪽팔리지 않게 내가 방송하겠다라고 했는데 팬인데 코트 팬이라고 하는 게 쪽팔린 게 어떤 것일까?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 일단은 최악인 거는 이제 그런 거지. 완전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회생 불가의 어떤 그런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좆되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코트 팬이라고 하기에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 같아. 이제 방송적인 위치 이런 게좀 이제 코트를 빤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창피한 케이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뭐 글쎄 모르겠어. 그냥 너네는 내 방송을 볼때 이제 야외에서나 친구들이 모여 있거나 그럴 때는 지그시 화면 꺼놓고 소리로만 즐겨. 개놈의 새끼들아. 지나 잘하라고 아가리 싸다 쳐이 미녀미드의 자체 병신 개 누구 팬이에요? 밖에서 미친 이말 혼종 못하겠던데 개 쓰레기 너희가 다. 새끼야. 철구 팬이야 성태 팬이야 뭐야 이 씨발 위장 가축 개새끼야 죽어. 바로 보내줄게 병신아. 아니야, 코트 거는 그냥 봐도 됨. 요즘 이미지 좋아서. 그러니 다행이구나. 그리고 뭐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병신 같은 레카 새끼가 무슨 뭐 데일리네 뭐네 이렇게 데일리 같은 거 붙여놓으면 뭔가 좀 약간 일간지 느낌 나고 그러잖아. 어떤 병신 레카차 코트야, 지금 새끼가 너 도마에 유튜브에다가 붙여놓고 구경거리 되도록 올려놨더라고. 망치질 뭐 해주고 싶다. 헤어졌니 어쩌니 해가지고 거기다 댓글 하나 달아놨다 내가. 레카님 다 좋은데 댓글 관리는 해주십시오라고 올렸어. 병신 기자도 아닌 새끼들이 뭔 데일리 붙여가지고 지들 기자인 것 마냥 포장해가지고 대도 않는 쓰레기 영상 3분에서 4분짜리 쓰레기 영상 올려놓고 그런 거 해놓더라고. 패드립은 좀 아니고 아무래도 그래도 좀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인데 패드립을 어떻게 치냐. 형님 아직 앞 광고 안 들어옵니까? 풀 영상 광고 에바입니다 하는데 나는 근데 너네가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의 그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유튜브 프리미엄을 좀 질러라. 그거를 질러놓고 유튜브 프리미엄이 오히려 나한테 광고 수익이 더 많이 들어와. 요즘 형 노래만 올리는 유튜버 있더라. 그냥 알아 누군지. 걔한테도 코트야, 얘기해서 너무 키보드 못뭐 부른 건 올리지 쓰는지 좀 말라고 알려주세요. 욕이나 키보드 소리 먹으니까. 마약임.
키보드 뭐 쓰는지 알려달라고 키보드 소리 마약이라고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는 애 있었는데 이거 저거야 그 한성 그 무접점 키보드야 무선 무접 한무무라고 치면 나올 거야 광고 한무무 에바라는 애들은 식당 가면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광고가 너무 많이 박혀 있으니까 그냥 이제 누워가지고 편하게 내 목소리 들으면서 뭔가 자고 싶고 내 목소리 들으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제 그냥 광고가 중간에 나와버리면 몰입이 깨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솔직히 좀 거지 새끼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광고를 없애달라, 광고를 줄여달라.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편집자 갖다 쓰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썸네일 바꿔가고 뭐하고 하면서 내 가치를 올리려고 하겠냐. 광고 줄여달라는 새끼들처럼 개 족그지 새끼들이 없어요. 프리미엄 정도는 질러줘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운 거야. 비응신 새끼들. 요즘은 근데 뭐 인도로 우회해가지고 VPN 써가지고 막 이제 뭐 3,000원으로 프리미엄 결제하고 이런 애들도 있더만. 그러면 이제 3,000원으로 결제하면 이제 하루에 100원 꼴이네. 참 알뜰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참으로 알뜰해. 나는 이제 인도 거 그거 나는 이제 안 해.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래도 좀 받아먹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지랄은 못 하겠더라고. 알뜰살뜰하게. 근데 나는 이제 뭐 어찌됐건 그거 인도 계정으로 하건 뭘 하건 프리미엄은 결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이제 안 하는 애들은 좀 알뜰한 거랑 구질구질한 거랑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또이 영상이 유튜브 풀 영상으로 올라가면 개새끼들 또 댓글로 지랄하겠지. 지들 그지인 거 그냥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가치도 없는 영상에 광고를 많이 박아놨다. 그게 문제다 하면서 논점 이탈하려 그러는 거지. 가치가 있건 없건 그냥 결제해서 써. 병신들아. 그만큼 소비하는 시간이 많으면은 결제를 해야지. 영화관 가서 광고하면 내돈 내고 영화 보는데 광고 본다고 하겠네. 영화관에 근데 광고 너무 막는 건 사실 아니냐? 영화관에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제 그런 걸 그럴 땐 좋아. 영화관에 좀 늦게 도착해. 그럴 때는 딱 영화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한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애들은. 근데 광고가 좀 많은 것 나 같긴 해. 무한도전 이후로 재밌게 보는 게 비거지라 영화관, 후퇴한 영화관은. 아들로 0% 신경 아니 쓴 바람에 왜냐면은 밤이보다 생긴 영화관 아 무한도전이 좀 싸다 많듯이. 쳐이 개새끼야 뭐네줄 이상 써좀 함축적으로 좀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다시 써 찢어버릴게 던져버릴게 코트형 내로남불계의 노빠꾸네요. 아 내로남불이라고 왜 영화관에 광고 나오는 게 재난 영화관 갔다 재밌어? 오는 광고 재밌던데 예고편 나오고 친구랑 그거 보고 대화도 하고. 나 영화관에서 나오는 광고 중에 제일 극형 광고가 영화 예고편이 나오는 건 우리 재밌거든? 부부 벤츠드 근데 10년 이제 차. 영화관에서 나오는 광고 프리미엄 중에 영수증 제일 드립니다. 극형. 알뜰하게 살자. 판이 이득 자, 충당. 여러분. 영화관에서 예의를 지켜주세요. 이래놓고 이제 무슨 뭐 그거를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그 사람들 유튜버들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극혐인 유형 해가지고 앞자리 막 발로 차는 거 나오고 뭐 아, 저거 내가 영화 내용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스포하는 사람 얘기 나오고 뭐, 웨용, 이지랄하고, 이승국인가? 나 그거, 그 광고는, 아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화 지긋지긋하대. 광고 제일 좋크튼 광고 타이어 광고야 코트형. 뭔지 아네. 영화관 최근에 간 애들은 이제 내가 말하는 게 무슨 광고인지 알 거야. 영화 광고 제일 좋거든. 타이어 광고라고? 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구요. 포노브에서 나오는 광고는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포노브에서 나오는 광고 같은 경우는 5초 뒤에 스킵을 누르지. 그 포노브가 존나 해자 아니냐, 솔직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야동을 긁어모아가지고 영상 클립까지 다 있고 그런 회사가 어딨어? 포노브는 나 한번 진짜 한 번쯤은 프리미엄 결제 질러줄 만해. 이제 코튼 영화관 갈일 없겠네 하면서 웃어대시는데
영화관을 지금 시국이 시국이신 만큼, 그리고 사실 요즘 볼 영화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이제 런이라는 영화, 재밌던데요. 간만에 볼만한 어떤 그런 스릴러 영화가 나온 것 같아. 런이라는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 런. 사이버펑크 해봤냐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해봤죠. 사전 예약하고 해가지고 한 4시간 코로나 반 2명 정도 플레이를 넘었던데 했는데, 대중인체 조회한 2000인분 사이버펑크는 제 지연. 기준에 개 존망 게임이에요. 8년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일단 AI들이 너무 게임에 몰입에 방해될 정도로 병신들이야. 솔직히 GTA보다 못 만들었어. 그래픽만 좋고 뭐 그러지. 스토리는 당연히 8년 개발했으면 그 정도 스토리라인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차세대 무슨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차세대는 개 조시나 AI들 그 뭐야 모션도 존나 어색하고, 응? 그냥 게임이, 그러니까 그 위쳐가 위쳐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고티 많이 받았잖아 위쳐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내 기준에는 그냥 확실한 존망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부가적인 그런 걸다 떠나가지고 일단 제일 몰입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그어 AI들의 그저 뭐라 해야 되지? 모션이나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이 너무 역겨워. 그거 말고는 이제 또 하나 또 역겨웠던 게 이제 최적화가 너무 덜 됐어. 그래픽 좋은 거 인정하지. 근데 그 그래픽에 이 정도로 프레임이 안 뽑힌다? 최적화 족같이 한거 맞아. 못 만들었어 게임. 존나 실망했어. 올한해 나왔던 게임들은 다 죄다 그냥 개 망작들밖에 없었. 그냥 흉흉했던 것 같아. 농사 망했어. 2020년도 게임판은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냥 뭐 라스트 오브 터치하던 게임 스트도 내놓은 것 그러고 같아. 다 존망한 것 같아. 작년이 그냥 좋았지. 끝나면 좋지. 작년이 재작년이었나? 그때가 좋았지. 아니야, 작년이 좋았지. 작년. 작년에 세키로 나오고 그랬었을 때 대작들 괜찮게 뽑혔는데, 올해는 건질 만한 대작이 1도 없었던 것 같아. 그타처럼 문 앞에서 째리면 총권에는 갓겜이 어딘도 키키의 전설의 게임임 그타는. 그치, GTA는 지금도 가끔씩 들어가가지고 그냥 온라인 들어가고 시민 한번 죽탱이 때려보고 막 그러면서 느끼거든. 얘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냥 사이버펑크는 뒤통수한테 후려 갈기면은 때리지 마세요 신고할 거야 이지랄하고 비용신 새끼들. 아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그런다니까. 다 그런 반응이니까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가치도 없고, 족같아 게임이. 족같이 만들었어. 못 GTA 만들었어 더그 게임. 업데이트. 그 광고를 너무 때렸어. 게임 퀄리티에 비해서 광고를 너무 화려하게 많이 때려놔가지고 나는 그거 흥할 줄 알았어. 그거 흥해가지고 이제 좀 뭔가 반등 삼아가지고 이제 좀 그걸로 유튜브 각좀 잡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내가 안 했다, 플레이 자체를 안 했다, 개 씹망 게임이란 얘기야. 답은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맞아. 나 엘리온에다 66,000원 현질했어. 잘 만들었던데. 그냥 우리나라 정서에 맞아. 나도 이제 점점 할 게임이 없어지다 보니까 김치 게이머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제일 극혐했던 게이머들이 김치 게이머들이야. 게임 단순하고 게임 안에 알맹이는 없고 그냥 뭔가 좀 어그로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좀뭐 PVP 같은 거좀 저기 전투 뭐 이런 것들 좀돼 있고, 그 외적으로는 그냥 뭐 게임이 뭔가 그 공장에서 다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들만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김치 게임을 싫어했거든. 근데 지금은 김치 게임을 하는 개돼지가 돼가고 있어 난. 엘리온 재밌던데. 양산형 맞아. 새로운 시스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양산형 그 시스템에 이제 나도 그 안에 그풀 안에 들어가게 된것 같아.
왜냐면 너무 할 게임이 아니 안 나오니까. 혁신적인 게임이 솔직히 나온 적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니? 아재 된다는 소리라고. 그래 이제는 진짜 RPG 게임에서 자동 이동이 편해지고 이제 스페이스만 눌러가지고 스킵하는 게 편해지고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스토리도 좀 보면서 컷신 같은 거 시네마틱 영상 같은 거 이제 보면서 뭔가 게임에 이제 좀 스토리에 녹아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페이스바 존나 눌러. 빨리 키우려고 빨리 만렙 찍으려고. 그지 나도 나이를 먹는 거지. 아무튼 뭐 저기 게임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재수 없으니까. 병신 같은 사이버펑크에다 6만 얼마 때려봤고 엘리온에다 6만 얼마 때려봤고.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샴푸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샴푸 얘기를 좀 했는데 뭐 내가 머리가 좀 지루성 두피염 요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다. 지루성 두피염은 뭐냐? 대가리에 나는 여드름 있잖아. 간지럽고 막 약간 자결감 있으면서 긁으면서 손톱으로 찍 누르면은 이제 진물 나오는 거. 그러고 나서 자고 다음 날 일어나면 여기 딱쟁이 생기는 거. 그게 이제 지루성 두피염인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원래 그런 걸 앓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다가 진짜 괜찮은 샴푸를 봤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샴푸 쓰고 나서 단 한 번도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사실 어때 보면 이제 머리에 열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지루성 두피염은 잘 안 씻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가리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런 애들이야. 난 나처럼 대가리 열 많은 애들이 많아. 자빠져 자고 일어나면은 이 겨울에도 나는 항상 베개가 젖어 있어.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니까 알려달라 그러는데 안 알려줄 거야. 왜냐면은 광고가 들어와야 돼. 거기다 이제 광고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다만 얼마라도 좀 받고 나면은 이상민 테크 탈라고. 광고 들어와야 내가 얘기해줄게. 알았지? 이상민 테크 탈게요. 예. 저도 이제 광고를 해야죠. 왜냐면 이렇게 너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장난이고. 랄프야 샴푸 갖고 와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나 원래 TS 샴푸도 많이 썼었거든. TS 샴푸 알지? 제일 비싼 샴푸. 비싸면서 냄새도 뭔가 걸쭉하고 거기 한방 추출물들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탈모인들한테 좋다고 하는 그 샴푸. 근데 내가 그 샴푸 쓰다가 몇 년 쓰다가 갈아탔다니까. 그거보다 더 나아. 내 기준에 쓰면은 아마 대가리 이제 지루성 두피염 있고 이제 뭐 대가리 열 많은 애들은 조금 가라앉을 거야. 내가 쓰는 샴푸가 바로 이 샴푸입니다. 예. 투쓰리 내추럴 데일리 스칼스 샴푸. 갖다 놓거라. 왜 이거 갖다 주고 앉아버리노? 다시 보기라도 들어가서 저게. 이제 이거 쓰는 애들은 그렇게 쓰고 이제 다른 애들은 쓰지 마. 왜냐면 요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나 같은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고 이제 그런 애들 좀 탈모 있고 약간 이런 애들이 써야 되는 샴푸고 다른 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거 쓰세요. 엘라스틴을 쓰시건 헤드앤숄더를 쓰시건 댕기머리를 쓰시건 예 좋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괜히 샴푸 바꿔놓고 막 나한테 야 이 개새끼야 샴푸 바꿨더니 씨발 별로 안 좋은데? 냄새도 별론데? 이러지 마시고. 시청자 참여 안 하냐? 뭔 시청자 참여? 뭐 어떤 거? 채팅을 치려면은 중구난방으로 치지 말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그러고 채팅을 쳐라. 가끔씩 채팅이랑 따로 노는 애들 보면은 진짜 불쌍해. 분명히 그런 새끼들은 이제 학창시절 때도 선생님이 뭐 이렇게 칠판에다 쓰고 뭐 하고 있으면은 집중 못해가지고 개소리하고 반에서 갑분싸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애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제발 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라. 그게 나라고? 그것도 맞지. 전기 유튜브 봐봐 형 꿀잼이야 하는데 나가 이 개새끼야.
이런 전기견들을 그냥 바로 내쳐야겠다. 장난이고, 홍보하지 마라. 족같다. 홍보하지 마. 저렇게 눈치 없는 새끼들을 바로 쳐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오늘 사이버 원양어선 합니까? 하시는데, 글쎄요, 이제 분위기 봐가지고, 좀 어떤 좀 그런 이제 뒤풀이 방송으로 게임 방송까지 할 만한 어떤 그런 여력이 생긴다. 그런 명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럴 만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오늘 방송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하죠. 예. 방송 뭐 6시까지도 해버리죠. 예. 근데 이제 그럴 명분이 없다. 뭔가 축축 처지고 루즈해진다. 오늘 방송이. 그러면은 안 하죠. 예.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이렇게 항상 대가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항상 무료 봉사하리, 개새끼야? 너는 팬가입도 안 해놨고, 구독도 안 해놨고, 아무것도 안 해놨으면서, 나한테 그냥, 채찍질만 뒤지게 하는. 그럼 너 같은 팬들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너 같은 애들만 진짜 다 있잖아? 이 채팅창에? 그럼 나는 굶어 뒤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진짜 굶어 뒤져야 돼. 팬가입이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라. 양심 없게 뭔 대가성이니 어쩌니 그러냐. 4일 휴방하고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왜 조금 근무가 안 맞냐면 나쁠 때. 4일 쉬었던 거는 내가 초반에도 얘기했죠. 이제 말못 들었던 애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되게 장황하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거야 그냥 나를 좀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겸사겸사 좀날 되돌아보고 그랬어.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라. 곰돌이가 또 8개 너무 고맙고. 진짜 내가 돈에 미쳐있고 그랬으면 다음날도 바로 방송했었을 거야. 근데 난 그렇게 미친놈이 아니야, 풍선에. 근데 지금 왜 풍선에 미친놈처럼 얘기를 하냐? 지금은 좀 미쳐도 돼. 그때그때 좀 달라. 뭔 말인지 알겠지? 채팅창에 가오잡네 이 개새끼 곤이라는 새끼 건빵들 아갈빡 찢어줄까? 무슨 네가 세자여 뭐 깡패여 뭐여 어? 에이 건빵들 아가리 찢어줄까? 좀 싸닥쳐 건빵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드립치는 것도 내가 해야지 네가 팬닉 달아놓고 그 지랄하면은 오히려 역겹지 임마. 자 우리 오늘의 기억이 또 100개를 아이고 진짜 한 일주일간 나한테 물어봤다가 이제 드디어 알게 되네 샴푸 이름을.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형님, 너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한다. 서수길이시 팬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클래스지잉. 아 족같다. 이거 안 할게. 이거 리액션 안 할게요. 예. 아 족같다. 안 할게. 너무 박영규 같다. 아이 믿어라. 조두순 얘기를 이제 자꾸 하시는데 조두순 집 앞에 가가지고 진짜 셀카봉 들이밀면서 낚싯대 꺼내놓는 씨발 새끼들은 나가 뒤져야 된다고 봐요. 그럼 어제 왜 비글즈 방송할 때 너는 안산을 갈까 비글즈로 올까 고민했다 그 얘기 왜 했냐? 그 씨발 새끼들한테 한마디 하려고 난 갈라 그랬어. 동네 주민들 그것 피해받고 조등신 새끼들 거기 가가지고 다 무슨 어? 나 진짜 존나 역겹더라 진짜로. 거기 간 새끼들의 특징이 뭔줄 알아? 잃을 게 없는 개새끼들이야. 이미지가 있거나 뭔가 그런 새끼들이 아니라 잃을 게 없는 정말 개새끼들만 거기 가가지고 무슨 실내 낚시터 마냥 낚싯대 들이밀고 개 조찌랄들 떠는 거야. 병신 새끼들. 어떻게든지 그냥 시류에 편승하고 그냥 그 기회 한번 잡아보려고 이걸로 반등의 기회 한번 잡아보려고 어떤 병신들은 거기다 방송 켜놓고 이게 방송이라고 하면서 철관봉 욕하고 이게 진짜 인방 아니냐고 하면서 그지랄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역겹더라. 좀 뭔가 나는 이제 뭔가 좀그 발달이 멈춘 새끼들 같아.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자랐나? 와, 뭐 저딴 새끼들이 다 있지? 보면서 기가 차더라.
미친 새끼들. 그래가지고 걔네들 결국은 지금 저거 됐잖아. 고소당했잖아. 조두순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기회의 발판을 삼는. 걔네들 진짜 아싸리 거짓말 아니라 나영이한테 관심도 없는 애들이야.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저기 한데 대갈박에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새끼들이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결국 뭐 저 뭐야 그 동네 주민분께서 동네 주민분께서 그거 가지고 뭐 얘기했더만 그 여기 다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 12년 전에 뭐 했냐고. 근데 그 말이 맞아. 여기 있네 폐폭 영상. 나도 이거 봤거든. 누구는 다 해야 되고 저새끼가 개새끼고 쓰레기고 죽일 새끼가 맞는데 이게 왜 이슈가 돼야 되냐고 여기. 답답하신 마음도 알겠고. 그리고 어르신 잠깐만,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 당신들 12년 전에 뭐 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래? 일로 그냥 가세요. 근데 이 말은 조금 이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12년 전에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도 없었고 12년 전에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양분화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 이분의 말이 100% 맞긴 맞거든. 맞는데 12년 전에 뭐 했냐 이 말은 좀 안 맞아 내 생각은. 그때는 인방도 없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분노가 쌓인 거지. 마음은 다 이해해. 마음은 나도 이해해. 나도 공감을 하고 있고 워낙에 그러니까 수많은 성범죄자들, 성폭행범들, 뭐, 그 아동 성폭행했던 애들 이런 그 흉악스러운 범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유독 조두순만 조명받는 이유가 그 과정이 너무나도 흉악했기 때문에 희대의 흉악범이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하는 거지. 근데 다 공감을 하긴 하는데. 거의 가가지고 그냥 뭐 짜장면 처먹고 그거 가지고 뭐 저기 했다 어쨌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그 안에서 또 막 계속 막 별별 뭐 저 빌런들이 막 나오잖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안산이라는 동네를 더 쓰레기 만들고 거기 가가지고 구독해달라 그러고 자기 채널명 얘기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새끼도 있더만. 걔 듣보 새끼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간 새끼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개 듣보에다가 개 관종 새끼들에다가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낚싯대 들이밀고 실내 낚시터 마냥 개념 존나 없고 잃을 거 없는 새끼들. 존나 개 극혐이었어.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동지 씨인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 뭐 2층에다가 이제 올려다보고 두순아 내가 네 마누라 따먹어도 되나?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더러워요 그걸 왜 따먹어요? 이랬는데 거기다가 또 그 아줌마랑 티키타카 하면서 콘돔 끼면 되지요? 막 이러는데 와 씨발 내 귀를 의심했다. 거기에 어린애들도 많이 다니고 미성년자들도 다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진짜 유튜버랑 급식이들 좋은나 시끄러워 잠 못 자래 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그냥 온갖 관종들의 파티가 됐어. 존나 역겨웠어 나는 이제 그거 보면서. 명현만 씨도 이제 좀 그거 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이고 다람이가 500개를 또 이렇게 1등 겸 위로풍? 뭔 말이야? 뭐 1등이야? 다람아 뭐가 1등이야? 너무 변질됐음 짜증나게. 변질될 수밖에 없지. 야, 그 얘기는 그만하자. 역겨워 개새끼들 잃을 거 없는 병신들. 1등 돼가지고 다람이가 아유 다람이 그랬어. 다람이는 좀 이렇게 인방을 좀 줄이는 거 어때? 너는 너무 소비하는 게 너무 크다. 넌 진짜 너 한 달에 데이터 내가 봤을 때 진짜 1테라 이상 쓸 한 4테라 쓸 것 같아. 구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너무 많어. 진짜 좀 줄여라.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집 앞에서 밤에 나대다가 연행됐는데 잼민이 친구가 경찰한테. 아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 그냥 온갖 가오충 병신들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근데 다른 다람님입니다. 어? 다른 다람님. 다람이가 아니라 다람 다람이야? 아, 니네 닉네임 빨리 니네 니네끼리 상의해가지고 닉네임을 빨리 바꿔. 어, 같은 닉네임은 그러니까 비슷한 닉네임 기억을 못하겠다. 어, 홍도 형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청료 10,000원 쏘겠습니다. 그래 우리 홍도야 고맙다. 좀 멋있다 홍도. 어, 형님 제가 오늘 형님을 위해서 10,000원 한 장 야무지게 꺼내겠습니다 형님. 자 10,000원 가져가십시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코트야 송땜빵도 안 왔더라 하는데 아 좀 그런 억울에 끌리지 마. 그런 억울에 끌리는 것 끌리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거기 가가지고 걔 조찌라를 떠는 거야. 가지마. 관심도 갖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송땜빵 거기 갔어. 갔는데 이제 거기서 유튜브 촬영만 짧게 딱 하고 치고 빠졌어 걔는. 어, 영상 이제 조회수용으로. 아싸리 그 새끼처럼 그렇게 하는 게 나아. 송땜빵처럼. 가가지고 괜히 욕짓거리하고 비영신들 막상 조두순 앞에 마주하면 한마디도 못할 개새끼들. 어, 진짜로 그럴 생각이 있으면은 조용할 때 가가지고 처리할 거야. 어, 방송 쉴 때 그것만 봤냐고. 아니 난 다 봤어. 나는 방송 쉴 때 유튜브도 보고 아프리카도 보고 다 봐. 어, 워낙에 이제 나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도 많고 남 일에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과몰입은 안 해. 어. 통화 연결하게 해주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이제 와라와라가 그러는데 너 아까 나한테 지적받았던 새끼 같은데 너는 그 뭔가 좀 너무 외로워서 인방을 보는 그런 부류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제일 짠한 부류야. 어, 나랑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그렇다. 그런 의미로 강퇴 한번 면하게 해줄게. 한 번만 더 그렇게 나한테 들러붙잖아. 어, 바로 강퇴당할 줄 알아, 알았지? 어, 정답인지 알면 총화 시켜주라 하는데 네 인생의 정답은 네가 찾는 거야 이 개새끼야. 비영신 새끼야. 감성팔이 존나 하네 어깨 개새끼가. 자, 어, 마산 근손실 형님께서 또 100개 팬 가입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료 낼게, 형아 사랑해. 아니 난 그게 맞다고 봐. 와가지고 괜히 일면식도 없는 인터넷 방송 BJ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가 어쨌고요? 제가 어쨌고요? 이런 부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 역시도 내 인생의 그 어? 방향성은 내가 노를 졌는데. 전 여러분들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말 죽어도 안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롱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아 진짜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내 인생의 방향성은 내가 정해야 되는 것 같아. 남의 말을 듣고 하다 보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중간에 아 이게 맞나? 막 이런 의심이 계속 들어. 그럴 바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맞아. 족구와 칸초. 야 나는 실망이다. 넌 그래도 내 방송 자주 왔었던 새끼인데 이 새끼 어제 검색어 언급하는 거 봐. 비영신 새끼. 어? 너는 이게 그게 약간 네가 스노우볼 굴려가지고 인방겔러 새끼들이랑 조방겔러 새끼들이랑 스노우볼 야무지게 굴려가지고 내가 무슨 구설수 오르게 하고 싶었고 그 생각이 어제 발기해가지고 잠도 못 잤었나 본데 그냥 나가 뒤져라 이 비영신아. 에휴 씨발 저런 그러니까 억덕 굴리는 새끼들. 예 뒤져야 된다고 봐요. 딱 인방계라는 거 티내는 새끼들은 바로 블랙이야.
걸을 타선 없이 바로 블랙이야. 왜냐면 인방계를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 사람이 존나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 BJ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느새 부정적으로 내가 축적시켜. 내가 그 BJ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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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카더라가 그 BJ에 대한 인식이 돼가지고 그게 프레임이 돼가지고 완전 병신을 만들어놔.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것도 어떻게 했는지 억지 떡밥을 굴리고 의미부여 존나 하고 펜코는 병신 새끼들. 펜가이 감사합니다. 펜코는 솔직히 펜코도 전 요즘 펜코도 안 보고 인방계를 둘 다 안 봐요. 그냥 펜카페만 봐요. 예, 우리 나무늘 봉수님 감 진짜 나무늘 봉수님인가? 아 우리 봉수님 아이고 제가 봉수님 그 사쿠란보 영상을 존나 많이 봤거든요. 예 그거 보고 좀 이렇게 그 이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 봉수님 반갑습니다. 방송 중이신가요? 방송 중이시구나. 예 들어갈게요. 무슨 일이세요 봉수님? 뭐야 500명 지금 19세 술 먹방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보고 섰다 하자고. 아 섰다요? 예. 아 섰다 할 줄 아시냐고. 아 할 줄 알죠. 예 언제 하시는데요? 지금이요? 죄송한데 지금 안 하고요. 예 수고하시고요. 아 다음에 진짜 기회 되면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지금 12시 20분이면 저는 저한테는 메인 시간대라서 예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예 다음에 시간 되면은 같이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봉수님. 봉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그냥 저거 같아. 아프리카의 그 코카스파니엘. 상당히 강아지상에다가 눈꼬리가 딱 쳐져가지고 졸라 귀엽게 생겼어.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하자하자 하시는데 니들이나 하시고요. 예 니들이 그냥 집에 있는 모포 깔아놓고 니들이 그냥 앞에 대상을 하나 놓고 그러고 나서 니들끼리 맞고를 치세요. 이 자리 갖고 맞고 치고 저 자리 갖고 맞고 치고 하면서 니들끼리 1대1로 싸움을 붙으세요. 아시겠죠? 예 아니야 지금은 지금 힘들지.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는 게 좋고 겜방 아, 연말에 봉준이랑 예. 섰다 치러 가자. 연말에 봉준이랑 섰다 치러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저는 오늘만큼은 우리 고정 팬들 난 이제 코손실 일어났던 우리 팬들을 위해서 좀 방송을 좀 더 할게요. 그게 맞는 거지. 맞지 얘들아? 아, 나도 봉수님 방송에 쌌어. 팬가입 돼 있어. 아, 그리고 또 NS 남순 동생 형님께서 우리 또 우리 NS 사단이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팅창으로 주객전도 돼서 개그 치는 거 눈살 찌푸려지네. 우. 어? 뭔 말이야? 박선창이가 지금 나한테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인생은 코트처럼 살아야겠다고? 왜 인생을 그렇게 좆되게 만들라 그래? 내 인생은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은 아니야. 근데 너무 순탄한 인생이고 너무 노잼 인생이야. 내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생은 남순이처럼 살아. 네가 또 팬닉을 남순이 팬닉 달아놨네. 인생은 남순이처럼 살아라. 안영 창현이 형이랑 22 소개팅 하는 거 보고 싶다. 아 그리고 족구가 그 뭐 러브앤머니 한다고 공지 썼는데 저 그거 안 나가요 여러분들. 저는 당분간 소개팅이라고는 하고 싶지도 않고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앞으로의 이상형은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예 그런 여자를 좀 만나고 애교 있고 좀 순하고 착한 여자 예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게 이제 나의 이상인 거고 저는 그냥 일반인을 좀 만날게요. 예 봉수님이라고 하는데 봉수님은 저랑 일단 나이 차이가 좀 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런 배려심이 깊은 여자 이제 뭔 말이냐 저랑 사귀었던 여자들이랑은 다 좀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겉모습 가지고 좆지랄들 많이 떠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돼지 새끼랑 연애를 하지? 어떻게 저런 돼지 새끼랑 사귈 생각을 하지? 야 돈이 좋구나야 하면서 별의 별 잽을 다 날려요.
저는 보조법보다 더 심한 게 자적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외모가 조금 못나거나 그럼 지들이랑 동급인 줄 알고 내려치기를 존나 하거든요. 사람의 매력은 결론적으로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언변이나 그러니까 뭐 성품이나 이런 거에서 매력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적자는 새끼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이번에 헤어진 거 가지고도 막 어떻게든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해 보려고 별 발악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절대로 공개 연애하면 안 되겠다. 또 느꼈어요. 괜히 자적자 당하고 예 대도 않는 잊지도 않는 일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예,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사귀었던 여자분들한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런 겁니다. 겉모습을 크게 보지 않으면서 이제 좀 뭐랄까 매력을 좀 중시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덜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덜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쁜 여자를 좋아하죠. 그리고 나보다 외모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인간의 욕구예요. 예, 예. 그게 좀 남자가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외모보다 조금 더 낫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이 남자가 매력이 있다. 그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녀와 야수 커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찌됐건 자기보다 외모가 나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외모 크게 안 보면서 좀 착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신 같은 씨발 새끼. 너는 미녀화 대신에 아 알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도배하면 쳐낸다 병신 새끼야. 아니요, 저는 살 빼고 여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모적으로 좀 흉할 때 그때 만나줘야 찐 사랑이에요. 찐 러브고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뭔가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좀 덜 갖춘 상태에서 만나는 것도 여자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살 빼면은 뭔가 좀 외적으로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예요. 제가 뭐 외모적으로 이렇게 잘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냥 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계약기간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안 변한다 그러는데 그럼 너도 변해야지 개새끼야. 너는 안 변하면서 왜 나한테 너의 이상을 왜 자꾸 나한테 투영시켜? 난 이게 너무 싫어. 코트 머리구멍아, 그거 네 진짜 외모 인증할 수 있어? 만약 인증했는데 네가 진짜 인스타 팔로워 10만에다가 10만 넘어가고 인스타 팔로워 10만 달이 넘어가고 네가 진짜 외모 잘났으면 나 진짜 인정을 할게. 너는 네 관리해? 네 자기 관리해? 어? 나 진짜 묻고 싶어. 어? 옷이라고는 어디 씨발 개새끼가 그냥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으로 무신사에서 옷 거적대기 두 개 사가지고 그것만 입고 다니는 단벌신사 병신새끼가 뭐 나한테 꾸민이 많이 다이어트를 한 해만이 병신새끼야. 니나 관리해 개 돌대가리 새끼야. 병신새끼들 가만 보면 채팅창에 그냥 그 가려가지고 익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지들 면상 안 나오니까 누가 보면 뭔 씨발 다 모델이고 다 잘났어. 연예인 지망생들이여. 니들이나 관리해 개새끼들아. 아, 죄송합니다. 오늘 욕을 좀 많이 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욕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예.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19세 방송 걸고 담배 한 싸면 돼. 바로 야무지게 피겠습니다. 예. 형님 즐겨보는 유튜버 있나요? 즐겨보는 유튜버?
모르겠어. 그냥 요즘 그냥 뭐 이거저거 그냥 영상 타고 많이 보고, 요즘 즐겨보는 유튜버보다는 요즘 즐겨본 영상은 있어요. 이제 무슨 영상을 보느냐, 이제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 그 동물 사냥하는 영상. 예, 임팔라나 아니면은 얼룩말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물소나 이런 새끼들이 이렇게 좀 그 사냥하는 하이에나들, 예, 그 영상을 좀 많이 봅니다 요즘은. 예, 상당히 좀 잔인합니다. 그 저기가 악어 사냥 영상이나 그런 사냥 영상을 좀 많이 봐요. 예, 라이터 좀 줘라. 그게 딱 아프리카 임방 아니냐고? 그것도 맞지. 그럴려는 베어 그릴스 까가 빚지. 아니, 내셔널 지오그래피보다 일반인들이 이제 외국 이제 그 흑 이제 그 외국 일반인들이 찍은 영상이 있거든. 그게 진짜 뒤져. 존나 적나라하게 막 이게 하이에나 새끼들이 진짜 개 새끼들인 게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는 뭔가 그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애들은 척추를 끊어버리거나 이렇게 목 뒷덜미를 물어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게 숨통을 끊어놓고 이제 잡순단 말이야. 근데 이 하이에나 새끼들은 진짜 개새끼들이야. 오늘 보면서 정말 느꼈어. 하이에나 이꼬르 개새끼들. 진짜 개과 종류 맞아. 뭐냐면 이제 가고 있을 때 뒤에서 불알을 물어뜯어. 불알을 물어뜯거나 아랫배 쪽을 그냥 살을 파먹어. 그래가지고 내장이 이렇게 다 막 더 드러나고 내장을 막 덜렁덜렁 거리는데, 그러면서도 살아있는데, 와, 그러니까 출혈로, 과다 출혈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계속 느껴야 되는 거야. 하반신이 찢기는 고통을. 와, 그거 보는데 진짜 하이에나 새끼들 다 진짜 불태워 죽여버리고 싶더라. 너무 매너가 없어 그 개새끼들. 진짜 나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빨리 죽어라. 그냥 빨리 죽어라. 그 영상 타고 보다가 이제 그 알고리즘 때문에 코모도 도마뱀이 이렇게 그 고라니 잡아먹는 영상 그것까지도 봤는데, 와, 존나 잔인하더라. 3변을 필게 얘들아. 맞아, 존나 비겁해. 그래가지고 하이에나 참교인 영상 또 보면서 약간 마음 가라앉히고 그랬어. 하이에나 참견 영상에 이제 사자 무리가 있는데 사자의 밥을 뺏어 먹은 거야. 하이에나 이제 한 8마리 정도 된 새끼들이. 근데 그 중에서 숫사자가 갑자기 뛰어들더니, 와, 하이에나 딱 모가지 물고 뼈가 떡악 소리 나면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더라고. 근데 사자들은 그거를 표범이나 이런 애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죽여놔. 생태계를 위해서. 그래서 확실히 백수의 왕이야. 보면 죽여놔. 확실히 육식동물 싸움이 제일 재밌음. 그거지.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지. 유튜브에서 독수리한테 잡아먹혔잖아. 재미없어 돌멩아. 나는 아마존 강에서 이제 그 진짜 신기한 동물은 뭐냐면은, 난 진짜 신기한 동물은 그거라고 생각해. 전기뱀장어. 얘네들 존나 신기하더라. 몸에서 막 400볼트, 500볼트가 뿜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전기를 몸에서 발산해내지? 걔네들이 악어도 죽여버리더라 진짜. 악어 죽일 때 지리던데. 선창이 50개 고맙다. 너 이름이 박선창이야? 이름이 특이하네. 형님도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프리카에서 따지면은, 나는 동물로 치면은 그냥 멧돼지야. 멧돼지야. 멧돼지도 전투력 작살나. 코뿔소한테 그냥 한방 박히더니 그냥 한 4m 점프해가지고 딱 등부터 떨어지더라.
아프리카에선 내가 카피바라야. 카피바라는 친, 그 친화력이 좋지만 요즘 동물 영상 많이 봐. 어. 좀 춥다. 알파 안 되겠다. 보일러 한번 틀어라. 사이버펑크 망한 거 알아, 임마. 그만 얘기해라. 어, 했던 얘기 또 하기 싫어. 드디어 이제 보일러를 틀어. 나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틀었던 사람인데. 내일 영하 9도라고? 그러니까 아, 비글즈 혹한 게 어떡하냐. 아, 걱정된다 솔직히. 내가 MBTI 검사 한번 해보라고.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그건 유튜브용이야. 유튜브로 따로 찍어야 돼. 저녁에 창문 두드릴 때 개무섭던데. 그 영상 봤어 나도. 아프리카의 영양 한 마리가 부상 입고 더 이상 살가망 없으니까 휴식 중인 사자한테 걸어가서 일부러 먹히던데. 어, 동물들도 자살을 한다는 얘기야 그게. 맞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자한테 가서 내가 먹히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야. 여기서 찍어보자. 유화해줄게. 아니야, MBTI 검사는 너무 노잼이야.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서 힘들 거야. 아, 존나 루즈하네, 존나 지루하네, 그 생각 할 거야 얘들아. 동물들도 자살을 해. 준나님은 독사 이빨 부수고 먹으시던데요. 준아 고소하이. 아니야, MBTI는 나 안 하고 싶. 나 나중에 그냥 할게. MBTI 그냥 유튜브용으로 차라리 찍어가지고 찍을 거 없을 때 그렇게 할게. 야, 썸네일 바꿨냐 랄프야? 오늘 올린 영상들도 좀 많이 봐주고 해라 얘들아. 김나박이 노래 배틀 나쁘네. 나쁘지 않네. 나쁘네. 나쁘지 않네. 아까 이게 조회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약간 강박 걸려가지고 썸네일 계속 바꾸고 제목 계속 바꾸고 그랬어. 아, 유튜브가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얘들아. 진짜 평생의 수건인 거 같아. DJ들한테도 그러고 유튜버들한테도 그러고. 진짜 힘든 일인 것 같다. 남순이 오늘 방송했어? 왜 남순이 왜 안 오냐고. 뭔 말이야 그게? 편집자 아우 추워. 것 같던데. 아니야, 편집자 3명이라서 그래. 편집자 3명이라서 그런 거고. 찌양이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임. 일단 선한 영향력이 있잖아 얘들아. 그렇게 뭔가 사람이 착하고, 그러니까 그 재미를 떠나가지고 제일 깔끔하게 사람이 착하고 그런 게 요즘은 거야. 진짜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 예전에는 인방이 안 그랬어. 예전에 인방이 좀 못생기고 뭔가 좀 어디 하나가 좀 뭔가 결함이 있어 보이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인방계를 주름 잡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는 뭔가 인성이 되고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못나지 않고 서글서글하거나 뭐 외모가 화려하거나 이런 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냥 연예인처럼 연예인 그 연예인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편집자 세 명이 연예인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유튜버건 BJ건. 편집자 세 명이면 이제 월급 주고 남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얘네들은 월급제로 주는 게 아니라 건바이건으로 주고 있어. 월급제로 준다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한 달에 정말 월천 딱 시원하게 주면서 내 채널 관리할 수 있게끔 모든 권한을 이림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난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그럴 만큼의 어떤 그 실력과 책임감과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유튜브에다가 내 인생을 갈아 넣는다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동반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돈 진짜 원 없이 주고 싶지.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났어. 그래서 편집자들 이제 여러 명을 쓰면서 건바이건으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월급제로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건바이건이라면 쉬엄쉬엄하겠네. 그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영상을 맡아가지고 이제 좀 하는 거지 한 명 한 명.
그게 나 프리랜서로 써서 하는 게. 랄프는 그냥 이제 랄프는 이제 그거지. 어찌 보면 이제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분신처럼 라디오스타의 안성기와 박중훈처럼 좀 이제 오랫동안 갈 그런 매니저와 그런 사이인 거라고 네. 보면 되지. 유튜버랑 연예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뭐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거지.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랄프도 그렇게 생각을 해. 랄프도 나랑 계속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여자친구 있나요? 랄프는 여자친구 없어. 이틀 전에 비글즈 방송 재밌었다고, 드립이 더 꿀잼이었다고. 좋게 봐주면 고맙지. 근데 항상 코트볼에는 항상 올라가. 코트볼에가 아예 안 나오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TV에 유튜버가 나오면 이질감이 든다. 그것도 맞지. 나는 이제 민심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 문제점이 뭘까 하면서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야. 나는 내가 그냥 척척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뭐 그러고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 민심이라는 얘기가 항상 걸림돌이 돼가지고 방지턱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진짜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 나 이번에 쉬면서도 그 생각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축 반응은 좋아, 형 오히려. 내 매력은 그냥 그런 것 같아. 나에 대해서 100명이 본다면은, 100명이 나를 본다면은 100명이 다 좋은 평가를 하기가 힘들지. 나랑 뭔가 성향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 성향 자체가.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바꾸고 싶지가 않아 이제는. 그래서 그냥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머리 아프고 뭔가 그 이제 그런 피드백 쪽지를 보내면은 그게 너무 좆같아. 자신들의 이상을 나한테 어떻게든지 투영시켜가지고 나로 인해서 뭔가 자신들의 이상을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좀 있더라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로는 지들이 다 박사여. 근데 내가 뭐라고 했었냐 전에 그거 가지고. 돌파리 의사들이 내 배때지에다 천진기 갖다 대는 것 같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만의 어떤 병명을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듣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무슨 환자 같고 자존감 존나 떨어지고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하고 살라고. 그냥 크게 사건 사고 안 저지르고 그냥 그렇게 방송하면서 천천히 늙어가고 또 그러면서 또 좋은 뜻이 있으면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난 생각을 합니다.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현 형이 비글즈에 왜 못 어울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새끼는 이제 과거에 빠져 살고 있어. 창현 형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좀 간신이야. 그 새끼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간신이야. 보면은 우리랑 뭔가 섞일 생각보다는 그냥 족구 옆에 붙어가지고 약간 그런 역할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방송적으로 이제 괜찮긴 한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나는 창현 형이랑 좀 가까워졌어. 솔직히 방송 안 할 때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은 참 좋은 형이야. 근데 병신 새끼가 갑자기 느닷없이 새하 방송 나와가지고 나를 까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개 새끼가 전날에 나 만났을 때는,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진짜 찐텐으로 나한테 차 타고 이제 창현 형 차 타고 창현 형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개 새끼가 나한테 야 코트야 너 이제 나 그만 까. 너 나 까는 게 내가 그렇게 자꾸 까이면 프레임이 생긴다니까?
까지 말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너무 심하게 까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 형 드립이지.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드립이라도 임마 그러지 말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알겠. 아, 창현 형이 내가 좀 드립 치는 게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창현 형 이제 앞으로 안 까야지. 창현 형 이제 좀 많이 사랑해줘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비용신 새끼 다다음 날에 새야 방송 나와가지고 나를 존나 까는 거야. 비글즈에 가장 안 어울리는 멤버가 있으면 누가 누구일까? 지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남, 어? 저거야, 불륜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그 새끼 존나 까겠습니다. 예. 지나 자랄 것이 맨날 그냥 리니지 들어가가지고 정치질하는 그냥 분이 뭐 드리퍼 만나니까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요. 정치질을 잘하는 분이 드리퍼 만나니까 그런다고? 근데 창현 형 진짜 좋은 형이야. 왜냐면 그 형이 좀 서글서글하고 진짜 좀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 그 형이. 옛날에 비글 정상을 내가 찾아봤었는데 그땐 진짜 개 악마 새끼였더만. 세아 막 진짜 울리고 막 그랬더만. 세아도 멘탈 존나 센 편인데 세아를 울릴 정도면 얼마나 세아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 세아를 얼마나 괴롭혔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나니까는 아그 그런 모습 딱 보고 나니까는 어아이 형도 많이 변했네 그 생각 했지. 형도 곧 울게 돼 자꾸 이러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창현 형을 잘못 본게 아니라 창현 형이 나를 잘못 본게 아닐까? 난 절대 방송에서 누군가의 주둥이로 인해서 울 일은 없어.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 얘들아? 내가 울겠냐? 아 이게 울었던 건 이제 그런 거지.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이렇게 24시간 끝날 때쯤이면은 좀 눈물이 나와. 왜냐면 이제 나도 내 스스로가 나 너무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거든. 진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빨리 변한 사람이 누가 있어? 맞잖아. 원래 항상 난 내가 낸대하는 그 마인드로 그렇게 방송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서 진짜 날고 길고 한다는 그 보라의 그 황금기를 다 거쳐갔던 그 진짜 기라성 같은 그 BJ들과 함께 이렇게 크루라는 걸 하면서 그 시간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겠어. 내 입장에서는 그거 울만해, 얘들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족구 수장님 방에서 블랙을 당했습니다. 혹시 풀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족구 방에서 블랙 당했다라는 건 이제 네가 계속 족구를 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심하게 하고 그랬나 보지. 드립이랍시고 족구 건들지 마. 멘탈 요즘 안 좋아. 응?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블랙을 당해. 그리고 저런 새끼들 제일 이해 안 가. 항상 지들이 별말안 하고 아무 말안 했대. 근데 지들이 블랙 당한 게 너무 억울하대.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블랙 당할 때그 스크린샷 그날 해당,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 그런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어. 블랙리스트를 딱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딱 넣으면서 그 새끼가 그날 썼던 하루치의 채팅 데이터 내 방송에서 그 해당 블랙당한 해당 날짜에 내 방송에서 채팅 쳤던 그 내역을 남겨놓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딱 부검해 보면은 야, 너 진짜 쓰레기 새끼네. 네가 전날 나 존나 막 뭐야 억까하고 그랬네. 그러면서 안 풀어주지. 자기도 이제 반성할 수 있지. 아, 내가 전날 좀 심했네 이러면서. 그지, 악질을 바로 걸을 수 있잖아. 비글즈 오랜만에 보니까 눈물 나더라 하시는데 아뭐 그렇게까지 몰입을 많이 하셨나 봐요. 예. 토크온 옛날 영상 몇개 내린 이유가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토크온에서는 이제 항상 좀 양날의 검이에요.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이다가 될수 있는 영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증오성 컨텐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영상을 지워버리는 경우는 분명 그 영상 내에서 내가 어쩐 좀 논란이 될수 있는 발언 혹은 반사회적인 어떤 언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점철돼 있어서 그 영상이 이제 노딱을 먹었거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너무 안 영상들은 빠진다. 혹은 형님들 실효화가 너무 성격 급. 많거나 그런 영상들은
제가 다 삭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삭제를 해서 못 보신 것 같아요. 풍이 너무 안 터진다 형님들 시청률 좀 소자. 맞아, 좋은 얘기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예,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 유튜브 신경 쓰지. 똥겜즈 오늘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똥겜즈 멤버가 솔직히 난 말할게, 딱 말할게 진짜. 똥겜즈 멤버가 그 여자애 말고는 건지레가 없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개왕신 코트가 100개를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혹은 또 이렇게 명분이 될 만큼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다라면은 저는 오늘 예, 또 이렇게 보라 컨텐츠, 솔방 컨텐츠 하고 나서 그러면서 똥겜즈를 하든지 할게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오프닝 하는 거야. 코트야, 정배우가 6명이나 또 저격함 이렇게 하는데 난 너 같은 새끼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 네가 정배우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뭔가 남의 입을 빌려서 너의 그런 사리사욕을 채우고 싶은, 정배우한테 말하고 싶은데 뭔가 댓글로 쓰면 타격감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말 주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의 입으로 어떻게든지 정배우를 욕하게 해가지고 너의 어떤 그런 그런 걸 좀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게 상당히 역겹다 이 말이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철구한테 뭐 얘기하고 이제 나는 좀 방송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 왜냐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라는 얘기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오고, 나도 뭐 나 역시도 뭐 그렇게 민심이 막 확 좋은 스타일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애매한 어느 지점에 있다 보니까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원래 유튜브 할 때는 항상 내가 짱이다, 내가 왕이다 라는 마인드로 방송을 해서 여기 딱 오니까 굉장히 좀 좋은 점은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좀 객관화가 된다라는 거, 나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패폭도 많이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어떻게 좀 내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주시는데,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래 좀 뭔가 남에 대해서, 다른 타비제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는 조금 조심히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럴 말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 주제도 모르고 너무 나대는 모습은 좀 이제 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많이 깠었던 그 뭐 좀 마이너 BJ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은비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좀 너무 쉽게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BJ들에 대해서 전부 다 죄송하게 생각을 할게요. 예. 저는 엄삼용을 단 한 번도 깐 적이 없어요. 엄삼용은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난 삼룡이 좋던데요. 같은 돼지라 그런가? 턱형도 미안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턱형 그 희대의 개, 버러지, 쓰레기, 사이코 새끼는 죽을 때까지 욕할 거예요. 네. 이제 방송적으로 그 새끼에 대한 소식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송적으로 턱형에 대한 이야기는 방송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적인 어떤 부고 소식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끼에 대해서 이제 하도 많이 까가지고 이제 지겹습니다. 예, 지겹고 질려요. 비응신 새끼.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누가 봐도 병신인 새끼들은 앞으로 계속 야무지게 욕을 할게요. 예. 근데 별로 타격감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쿨타임 참은 그때마다 욕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시겠습니까? 벌써 떴네. 내가 추천한 샴푸 이거. 은근히 좀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애들이 많나 보네.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이거 쓰고 나니까 지루성 투표함 다 사라졌어. 싸. TS보다 난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쓰실 분들 쓰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예.